최고 인기 가수 조용필. 80년대 최고 인기 가수는 조용필이었다. 연말 음악 시상식을 휩쓸며 대중가요계를 점령했던 작은 거인. 조그만 초가상간에 조그만 초가상간에 용 용필이 오빠 단둘이 살고 싶어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음악으로 국민 가수라는 수식어가 전혀 어색하지도 억지스럽지도 않은 가수 조용필. 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실전사주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전사주분석 주인공은 가수인 조용필 씨입니다. 조용필 씨는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가수 중에 노래를 가장 잘 부르는 분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조용필 씨보다 노래를 더 잘 부른다고 생각하는 가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은 잘 아시다시피 80년대 최고 전성기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80년대 이후로 출연한 가수 중에 조용필 씨를 능가하는 분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 서태지 씨 같은 경우 상당한 인기를 얻었지만 전 연령층에서 그렇게 인기를 얻은 게 아니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큰 인기를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조용필 씨는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까지 전 연령층에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용필 씨를 능가하는 가수가 이전에는 모르겠고 80년대 이후로는 지금까지 이런 가수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용필 씨의 사주를 보면서 조용필 씨의 사주가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전설적인 가수가 됐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요, 유명인들의 사주를 분석할 때 이름풀이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름풀이가 너무 안 좋으면 그분이 이제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으니까 이름풀이가 안 좋으면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름풀이가 좋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규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용필 씨의 오늘 주인공인 조용필 씨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조용필 씨는 그 한국 가요에 있어서는 전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분의 과거에 활동하셨던 모습을 보면 일단 1975년 을묘년에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발표를 했고 이때 이제 한국인들에게 조용필이라는 이름을 확실하게 알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77년 정사년에 대마초 파동으로 고생을 하셨고요. 1979년 기민년에 창밖의 여자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조용필 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는 이제 일본에도 진출하셨고요. 조용필 씨가 어떤 사건이 없었나 한번 잘 찾아봤더니 93년 개유년에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그때 사고를 내서 입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필 씨는 결혼을 두 번 하셨고요. 처음에 결혼했다가 5년 살다가 이혼했고 그 다음에 다시 재혼을 했는데 그 부인과 사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운은 별로 안 좋다고 봐야죠. 그러면 조용필 씨의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경인년 기묘월 을묘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제가 모르고요. 이 3주만 보면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주를 봤을 때 그 목기운이 우선 강하죠. 비경겁재에 해당하는 목기운이 대단히 강하고 여기서도 또 우리가 중요한 특징을 또 발견을 하는데 제가 연예인들의 사주를 분석을 할 때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게 연예인들은 도화살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노래를 잘 부르고 아무리 연기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연예인을 하고 싶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도 자기가 가수를 하고 싶어야 하는 거지 하기 싫으면 막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도화살을 지금 월지포하면서 두 개나 깔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도화살이라는 게 뭐냐면 이성을 밝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나를 발산하고 드러내고 뽐내려는 성향. 그러니까 끼라고 그러잖아요. 끼가 넘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일반 무슨
평범한 직업 이런 것보다는 만약에 그 사람이 아무 재능이 없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뭐 직장을 다닌다든가 이렇게 살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그리고 조용필 씨가 젊었을 때 그때의 사회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는데 조용필 씨가 이제 경기도 화성에 그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는 자기 자식을 그 가수라든가 이런 연예인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공부를 해가지고 그 좋은 대학 가서 무슨 판검사가 된다든가 의사가 된다든가 이런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많이 시키려고 했죠. 그 부모가 아 우리 아들은 가수 시켜야겠다 뭐 탤런트 시켜야겠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에는 딴따라라고 해갖고 이런 연예인들을 좀 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필 씨가 그 가수가 된다고 했을 때 집에서는 반대가 많았고 아버지가 그 한심한 놈이라고 그러면서 그 핀잔을 주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요 조용필 씨의 그 비경 겁재운이 상당히 강하죠. 물론 조용필 씨가 자기 자신을 믿었겠죠. 자기가 노래도 잘 부르고 음악적인 재능에 자신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비경 겁재가 강하니까 이 사람이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한 길을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경겁재가 강하다는 것이요 일반적으로 그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이제 의지를 꺾지 않고 한 길로만 꾸준히 나가는 이런 성향을 볼 때에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필 씨가 참 이른 나이에 음악 활동을 하면서 이제 가수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요 지금 오행이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으니까 제가 시주는 모르지만 화기운도 없고요 그리고 수기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용필 씨가 그 상당히 외로운 사주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인성운도 여기에는 안 보이고 그리고 수기운에 해당하는 인성운도 없고 화기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재성운이 기토가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주를 볼 때 비경겁재가 너무 강하면 그 사람이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불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경겁재라는 것은요 재성운을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토기운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토기운은 하나밖에 없는데 목기운은 월지 포함해서 4개나 되거든요. 그럼 목국토로 극합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 여자운도 안 좋고 재물운도 별로 안 좋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조용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슈퍼스타니까 좀 특별하게 봐야 되고 물론 재물적인 부분에서는 돈을 많이 벌었겠지만 일단은 이 사주를 봤을 때에는 이렇게 비경겁재가 강한 사람들은 여자운은 별로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용필 씨가 두 번을 결혼해서 그 한 번은 이혼하고 한 번은 사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별한 것이 2003년도에 사별을 했으니까 그 대운이 이제 묘유충으로 깨지는데 이때 이제 사별을 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조용필 씨가 이제 젊었을 때 결혼을 했다가 34살에 결혼을 했다가 이 개미 대운에 이혼을 했거든요. 그리고서 계속 혼자 살다가 이제 늦게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45세서부터 64세까지 이 20년간의 운을 보면은 묘신, 원진살, 묘유충으로 배우자 운이 모두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그 운 자체가 흘러가는 대운도 그렇고 그 비경겁재가 강하다는 그런 점도 그렇고 여자 운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적인 면에서도 오행이 너무 치우쳐져 있으니까 간이라든가 간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건강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로 주의할 것이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운이 이제 병술대운이잖아요. 이 술토가 들어가면서 묘술합화로 화기운을 생성을 하고 여기서 화기운은 용신운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흘러가는 운의 흐름을 봤을 때에는 비교적 무난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이 내년도 월운인데요. 이 월운을 봤을 때에는
2월달, 3월달이 목기운이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이때하고 그 천간지지가 충하는 9월달, 이때가 내년에는 가장 주의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용필 씨의 사주를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름풀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용필 씨의 이름풀이를 한 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고요. 이것은 곡핵장명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통해서 분석한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풀이 이미지는 그 갑술 명리학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안태옥 박사님이 만드신 건데, 거기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자신의 이름풀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만세력도 여기에서 이제 그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방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조용필이라는 이름을 그 수리성명학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요, 지금 자원우행을 봤을 때 화기운, 목기운, 금기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성은 이제 이 조자는 화기운에 해당하는데 성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자동으로 들어간다고 할 수 있고, 이 용자가 목기운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주 원국에 시주를 제외하더라도 월지 포함해서 세 개나 되는데 목기운이, 또 목기운에 해당하는 그 한자가 이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 맞는다고 봐야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돌림자를 많이 사용했으니까 이 용자가 돌림자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 자원우행이나 뭐 발음우행이나 여러 가지 성명학 이론에는 대체적으로 잘 맞는 이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곡핵장명법이라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장명을 할 때 저는 이 일반적인 성명학 이론에 맞춰서 장명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 곡핵장명법으로 그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이름이라도 이 곡핵장명법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은 탈락을 시켜요. 왜냐하면 제가 이 곡핵장명법이라는 걸로 그 분석을 해보니까 적중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 곡핵장명법이라는 게 뭐냐면, 곡핵이라는 게 붓글씨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핵수를 갖고 따지는 이론입니다. 이 곡핵장명법이요. 여기에 보시면 원형이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핵수를 갖고 따지는 이론인데, 이 이론은 타당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 핵수를 갖고 따지는 이론 중에 원형이정 말고 이 곡핵장명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고, 원형이정이라는 이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다 극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용필이라는 이름을 이제 곡핵장명법으로 해보면 142 곡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좋은 내용이 있고 안 좋은 내용이 있는데, 조용필 씨의 이름은 142 곡핵에 해당이 되고 내용이 좋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닭이 변하여 봉황새가 되니 늦게는 복이 많도다. 초년에는 공궁하지만 훈년에는 반드시 천석을 하도다. 먼저는 보잘것 없어도 나중에는 이름을 사해에 떨치게 되도다. 자손이 있으니 집안에 환한 기운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인물로 김설아 씨, 조용필 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용필 씨를 보면 그 집안에는 좀 유복한 집안으로 태어났다고 하지만, 그 조용필 씨의 가수 인생으로 봤을 때에는 한 10년 정도 고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의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처음엔 고생할지 모르지만 나중엔 크게 성공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용필 씨의 그 인생과 일치하는 면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름풀이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그 이 수리성명학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이고, 이 곡핵장명법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 곡핵장명법을 하나 보여드렸고요. 그러니까 조용필 씨의 그 인생을 볼 때, 사람의 인생을 볼 때 물론 사주도 중요한데 이 이름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수 조용필 씨의 사주 및 이름풀이를 분석해봤습니다. 조용필 씨가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한국인들을 행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규의 실전 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